네, 오늘 일본 전함 무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동공지진 너무 티났죠. 뭐에 대해 알아보신다고요? 네, 이제 무츠. 무츠? 예. 네. 무츠라는 이제 태평양전쟁 때 전함을 만들었는데, 네. 야마도나 무사시 같은 큰 전함 나오기도. 아, 야마돈다는 줄 알고. 야마토나 무사시보다는 네. 조금 작은데 네. 야마토나 무사시가 없었으면. 제일 컸을 거야 아마. 아, 야마토도 전함 이름인가요? 네. 아, 그 그렇구나. 우주 전함 야마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야마토포가 있죠. 네, 그 야마... 배틀 크루저. 네. 네. 그래서 보는데 전함이니까 전투를 나가야 되잖아요. 전투를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문의 폭발을 합니다. 무츠가요? 네. 제일 컸는데. 네. 왜? 배가 두 동강이 나갖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그 한 대 만든 배가? 네. 그 군항에서 네, 아직 나가보지도 못하고. 원인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지메 못 견딘 수병이 그 가혹 행위를 못 견딘 수병이 화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와. 그 큰 배가 그냥 대박이네요. 예, 그 가혹 행위나 이지메가 이렇게 큰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가혹행이나 네, 이런 것들 따돌림 이런 것들 왕따 네. 이런 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게 따돌림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좋게 만들질 않아요. 그 따돌림을 한다고 그게 뭐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럼, 아, 그럼요. 만고불변의 진리죠. 예, 그냥 그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네. 해소도 안 되고 당한 사람은 마치 뭐 이렇게 뭐 기관을 찾아가든지 해갖고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네, 되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인트로였지만 네. 왕따 가해자들은 자기 인생이 무츠처럼 두 동강이 날 거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와, 네. 아주 폭파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평화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연습을 학창시절부터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츠와 왕따와 그리고 폭파의 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뭐 그걸 뭐 엮을 수는 없겠고 자,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하고 같은 색깔인 것 같지만 다른 색깔입니다. 지난 시간이 에이지드 피에스타레드였고요. 이번 시간은 에이지드 타이티안 코랄, 타이티의 산호색이다. 타이티의 산호는 빨간색인가 봐요. 뭐 산호색이 뭐 워낙에 다양하게 아, 있겠습니다만, 막, 막 무지개색도 네. 나고. 네,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가 다른지 진짜 모르겠던데 아까 같이 꺼내놓고 보니까 당연히 좀 같은 모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색상 이름이 달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에이지드 타이티안 코랄이에요. 자, 요거는 55 스트렛입니다. 55 스트렛. 지난 시간이 57, 이번 시간이 55. 시리얼 넘버는 CZ544081 하나고요. 2019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펜더 커스텀 샵은 이번에 저희가 왕계 시리즈, 네. 왕중왕전 개나조 시리즈로 500만 원대를 훌쩍 넘기는 가격으로 이건 578만 4천 원의 할인가가 나와 있네요. 자, 스펙을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무게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오랜만에 해볼까 재밌어가지고 라이브로 남겨놨고요. 네, 578만 4천 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5cm,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뚫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프리미엄 애쉬 바디고요. 그리고 넥은 쿼터손 메이플 U쉐입 백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는 리프트손이었잖아요. 리프트손을 네. 저희가 처음 한 거는 아니지만 자주 안 나오는 스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프트손은 실제로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이잖아요. 양쪽을 다 잘라버려야 돼. 네모나게 다 없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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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때문에 네. 중간 중간에 빈 공간들이 네. 생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쿼터손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쿼터를 이렇게 자르는 거기 때문에 네. 끝에랑 여기랑 그 나이트에서 돌아오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약간은 리프트손보다는 수율이 더 나오는 방식인데 왜 얘가 더 비싼진 모르겠다. 모르겠어, 네. 네. 이거는 타이티안 코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피에스타 레드에다가 약간 누리끼리한 색을 좀 두면 타이티안 코랄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네. 쿼터손인데 더 비싼 네. 오 보고 계십니다. U쉐입 백이었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네. 그리고 금장도 없어요. 금장도 없어요. 네.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렐릭도 조금 덜하죠 보면은. 렐릭이 네, 뭔가 약간 넥만 좀 많이 하고 넥 뒤가 조금 덜하군요. 많이 되고 네. 바디는 덜했어요. 한참 네, 덜했어요. 조금 덜한 느낌. 넥이 좀 뒤쪽이 좀 많이 까져 있는 네.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지판 통내기고요. 메이플 통. 지판 공률 반지름은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레디우스 그러네요. 혼합 공률인데 이게 혼합 공률이 12에서 16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고 7.25에서 9.5로 갑니다. 184mm에서 241mm. 네, 빈티지에서 좀 덜 빈티지로 가요. 네, 맞아요. 엄청 빈티지에서 네. 그냥 빈티지로 가죠.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프레. 이거 Fat 50s 와이어링 픽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6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그리고 요게 그 아까 살펴보니까 네. Fat 50s 스트라토캐스터 픽업은 커스텀 샵에 조세피나 캄퍼스에 의해 200개 딱 제작됐대요. 조세피나요? 예. 50년대 네, 전 이분 처음 들어봐요. 이름 커스텀 샵에 조세피나 캄퍼스가 있었군요. 50년대에 천으로 덮인 납과 섬유 보빈 그리고 두꺼운 콤바 와이어를 사용해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비쌀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간 게 아닌가. 그 픽업 희소성 말고는 딴 뭐 포인트가 없었던 예. 걸로 봐서는 픽업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는 3. 아 그러네요. 3. 또 43 봅니다. 3.43. 전 355. 355. 되게 무겁던데. 네. 64? 이거 엄청 무겁네. 363 차이가 확 났네요. 네. 363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무거웠던 걸로. 힘이 반만 있고 반은 없나 봐.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 양쪽이 힘이 달라.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3.63으로 꽤 무거운 네. 편입니다. 사운드요. 이거 묵직한 거죠? 팬더로 치면. 어우, 예. 저 5단부터 할게요. 팬더에서. 4단. 가운데. 마샬 4 가운데 2단 일단 아직까지는 픽업만 이렇게 클립만 들어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뭐 픽업의 영향이 좀 있겠지만 하이가 좀 덜 쏘고 약간 좀 푸근한 느낌. 네. 그렇다고 막 중저역대가 막 이렇게 막 뭐 팻하게 부스트되고 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약간 좀 더 포근한 느낌. 좀 포근해요. 네. 네. 그리고 좀 매웁기가 좀 덜한데. 네, 좀 덜 매워요. 네, 맞아요. 약간 네. 매운 음식 위에다가 치즈 뿌리면 좀 중화되잖아요. 네, 그런 좀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네.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위에가. 레드락 밴드의 레드락.
네. 오히려 그 좀 개인을 넣으니까 네. 그 위에가 조금 하이가 덜 쏘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부들부들하고. 네, 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 밴드 할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샬이고요. 부담이 좀 덜해요. 네, 소박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왜 이렇게 돈 많은데 좀 소박하게 수수한 느낌. 수수한 네. 느낌. 좋네. 야, 네. 메이킹을 한번 해보죠. 이야, 벌써 멋있다. 이렇게 2단. 좋다. 서스틴이 좀 있네요. 네. 네, 서스틴이 없지 않고 참 뭐랄까 메이킹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부드럽고 편한 느낌. 자, 같은 반주에다가 들어볼게요. 네. 한데 이게 약간 더 신나는데요? 아 그래요? 좀 더 네. 합이 좋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데 네. 뭐 너무 우렁차면 좀 겁나잖아요. 어이구 이런 소리가 네. 나는데 적당한 소리가 나니까 잘 어우러지는 네, 네, 느낌이 네. 조금 더 합주를 했을 때 좀 더 묻어나는 느낌으로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타이티한 코랄이다. 네, 에이즈 말고 레이즈 타이티한 코랄이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미국 수출형 영광 꿀비 순창 고추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운맛이 좀 빠졌어요. 미국 수출형. 네. 그렇죠. 약간 외국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네. 매운맛 같은 느낌이죠. 근데 뭐 이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순하다고 해서 이게 안 매운 건 아니고 네, 우리한테나 뭐 순한 네, 거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다른 사람 다 맵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말은 순한데 네. 실제로는 사실은 매운 것 중에 순한 거지 그냥 네, 순한 네, 건 네. 아니거든요. 매운 맛이 네, 빠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들이 먹으면 매운 건 매한 가지다. 네. 네. 그래서 진라면 순한 맛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라면 먹고 실려가는 일본 사람 봐.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거 맵냐라고 물어보는 건 먹으면 죽냐 이거. 네. 근데 외국인들이 물어본 이거 맵냐는 매운맛이 이 안에 존재하는가의 네. 여부인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시가 그러니까 네. 스파이시의 정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스파이시의 존재의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매워 이거는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아니, 적당히 매워라는 뜻이죠. 땀만 좀 나. 네, 이게 안 그런 매워요. 건데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네. 한국인의 매운맛 표현. 그 알리오올리오 스파게티 만들 때 마늘 두 개 넣던데. 그게 무슨 어디 우리는 40개 넣어야지. 우리는 우리나라 요리에 무조건 그러면 앞에 마늘 다 붙어야 되는데 어디 두 조각 넣고 내 요리에다 마늘을 붙여. 마늘 치킨 하려면 당만큼 마늘 넣어야 되는데. 그걸로 다진 마늘로 한 다섯 숟가락 한 공기 정도 넣겠네요. 내 생각에. 맞아 알리오올리오 할 때 다진 마늘 넣고 편 마늘 또 넣잖아. 볶음 마늘도 넣어. 위에다가 갈리기고 뿌리고 네, 네. 네. 구구 지난 시간보다는 올랐습니다. 0점 올랐어요. 이게 좀 올랐어요. 친근해요. 좀. 아무래도 예, 조금 네. 더 예, 전반적으로 좀 어울림이 좋은 스트레이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번 전임에는 막 도시로만 댕겼고 이 전임에는 시골로도 좀 댕겼어요. 네, 네. 뭐 전국 방방곡곡 네. 안 다닌 데가 없는 네. 잘 어우러지는 네. 그런 전임이었습니다. 온 데만 갔어. 아, 저 사람은 약간 조금 사람 게리고 네. 요거는 좀 덜 게리고. 네. 에이지 네. 타이티안 코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마티오로 갑니다. 토마티오. 요거 592만 7천원. 600이죠? 600. 그래. 네, 600.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왕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토마티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뾰로록.